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제가 가을에 옷을 많이 사가지고 사실 이번에 겨울옷 타워를 건너뛰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겨울옷 타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또 블랙업 초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블랙업 제품이 제일 많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기본템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빨리 언박싱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켜볼까요? 오늘 택배는 5개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업, 니어웨어, 그리고 넥스트위크, 오찌, 그 다음에 스트레치 엔젤스 제품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옷. 이건 옷은 아니고 제일 기본템인 브라탑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은근 옷 입을 때 많이 필요한 게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브라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요거. 요것도 이제 니트 슬리브. 아니, 겨울인데. 민소매를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진짜. 요거 이제 니트 민소매인데, 요것도 가슴 라인 일자 핏으로 떨어지는 라인이라 가지고 방금 전에 그 브라탑이랑 같이 입으면 될것 같고요. 요거 사실 제가 예전에 사줬던,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요 위에만 있는 그 탑이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안 입게 돼서 그거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걔도 같이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짜잔. 브라탑이랑 그리고 니트 슬리브를 같이 입어줬는데요. 브라탑은 굉장히 짱짱하고, 그 다음에 재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살에 닿는 느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역시나 이 패드가 진짜 괜찮은 브라탑을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패드도 그렇게 엄청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민소매 같은 거 입을 때 안에다가 그냥 받쳐 입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동안 사놓고서 계속 못 입고 있었던 이 탑이랑 이 니트 슬리브를 이제 같이 입어줬는데, 얘는 이제 좀 크롭한 기장에다가 막 이렇게 딱 붙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이 태그를 이렇게 어떻게 검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른 것 같은데, 여기 자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거슬리고 따끔따끔거려요. 이렇게 잠깐 입었는데도 지금 신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요 니트 요런 짜임 같은 게 되게 얇은데, 근데 되게 이쁘고 뭔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가격 대비 좀 괜찮은 옷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다음 거. 요거. 짜잔. 요것도 역시나 민소매예요. 미쳤지, 미쳤지, 진짜. 심지어 얘는 완전히 여름 재질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비치는 그런 재질인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끈이 이렇게 한쪽 한쪽씩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한 번에 연결된 약간 홀터넥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좀 특이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입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 니트 슬리브를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되게 비침이 많아요. 그쵸? 여기 딱 보이시죠? 제가 지금 까만색 탑을 입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배꼽도 보이겠어요, 일단. 근데 요 라인, 요 홀터넥 같이 보이는 요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되게 유니크해가지고, 아, 이거 여름에 샀었어야 됐는데, 정말. 여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하여튼 겨울에도 어떻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옷은 짜잔. 이게 너무 새까매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따가 입어봐야지 제대로 된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디건인데, 제가 사실 이 쇼핑몰을 알게 된게제 동생이 어떤 가디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탐내는 동생 옷 중에 하나가 그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샀다고 해가지고 저도 아주 똑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이제 크롭 가디건에다가 팔 기장이 굉장히 길고, 뭔가 팔 통도 되게 넓어가지고 낙낙하게 루즈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요거 동생이 화이트도 가지고 있으니까 화이트랑 블랙 한번 같이 입어볼게요. 요렇게. 잠옷을 입어도 예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어봤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새 옷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런 어깨 라인 같은 데가 각이 좀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빨고서 약간 이렇게 흐물탱 흐물탱 해지면 예쁜 핏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도 약간 이렇게 루즈한 느낌으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동생방에서 하얀색 동생 거를 빌려왔는데 이것도 입어볼게요. 아 근데 확실히 이거 동생은 이걸 많이 입어서 그런지 이게 진짜 되게 흐물흐물하고 핏이 훨씬 더 예쁜 느낌이에요. 이거 화이트는 품절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블랙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화이트도 진짜 예쁜 느낌. 사실은 화이트가 좀 더 예쁜 느낌. 자 그리고 다음 택배 짜잔. 요거는 넥스트 위크 택배입니다. 요 원피스 그리고 치마 두 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슨 키링이거든요. 요거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요 키링부터 까보자면 요렇게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3,500원이에요.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약간 긴가민가 한데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는 고리가 있잖아요. 얘를 가방에 어디다가 이렇게 걸고 요 집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사실 마스크를 가방 안에 넣어놓기도 뭐하고 책상에다 놓기도 뭔가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그래서 여기 집게에다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걸어놓으려고 잠깐잠깐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거 구매해봤습니다. 얼마나 실용적일지는 사실 긴가민가 하긴 한데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평소에 좀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집게 잡아 이 녀석아 어휴 진짜 이렇게 보시면은 집게 자체에 뭔가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집게보다는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싶은 생각에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다음 거 짜잔! 요거는 이제 체크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일단 재질은 되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매끈매끈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재질이고 길이는 완전 딱 약간 미니 스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 스커트들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단이 잡혀 있는데 얘는 완전 이렇게 끝단이 그냥 이렇게 바로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아주 살짝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하여튼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핏이 일단 진짜 너무 예쁘고 좀 생각보다 짧은 기장이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허리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속에 바지가 되어 있어요. 같이. 저 사실 요 치마 바지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속바지 없는 느낌이 더 편하긴 한데 하여튼 요건 치마 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짠. 다음 거 짜자잔. 요거는 사실 굉장히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스커트예요. 요거 이제 S 사이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던 건데 사실 디자인이 평소에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쪽엔 이제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뭔가 주름 스커트 같은 느낌도 아니고 좀 특이한 입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요 치마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난해하네요. 어떻게 입어야 돼? 도대체? 진짜 애매한 게 이게 예쁜 것 같으면서 뭔가 미묘하게 이상하니까 참 난감스럽네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S 사이즈가 품절이어가지고 M 사이즈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할까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 때문에 사이즈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허리를 이렇게 줄로 조이면은 다 줄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 트임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가지고 속바지를 좀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피스. 일단 사실 그 홈페이지에는 원피스라 되어 있었지만 요거 이제 투피스 세트인데요. 뒷배경이 하얀색이 보일라나? 짜잔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에 이제 셔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셔링 스커트입니다. 근데 재질이 비닐 같은 느낌? 약간 뭔가 현수막? 약간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비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얀색 스커트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자체도 디자인이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에요. 거기에 또 하얀색 후드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크롭한 기장의 후드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질은 치마랑 똑같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얘는 이제 투피스니까 여기 밑에까지 딱 보여드리자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거 재질이 되게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바람이 잘 막아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주머니는 뭐 여기다 뭐 핸드폰을 넣을 거야 뭐 넣을 거야 뭐 실용성은 좀 별로 없지만 근데 이렇게 딱 이 느낌 때문에 뭔가 테크웨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머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봤어. 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어디 실험실에 어? 그런 것 같지? 이렇게 셔링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사실 이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 셔링을 잡으면 이 트임이 잘 안 보인다는 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그 라인은 굉장히 예쁘네요. 이제 다음 택배를 언박싱 해볼 건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조명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진짜 열심히 챙겨봤었어요. 그 파이널 무대도 이제 생방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허니제이님이 리더로 계신 홀리뱅이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우파에서 허니제이님 칼퇴 가방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맨날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애착 가방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글쎄 요번에 스트랜드 엔젤스에서 이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그 허니제이 언니의 호보백이 있더라고요. 나 허니제이 언니 손민수 할 수 있는 건가? 허니제이님의 가방까지 포함해서 스트랜지 엔젤스에서 보내준 선물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택배가 있는데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미리 까놨습니다. 일단 요 가방이랑 가방 하나 더 이렇게 패딩까지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요거는 한 번에 좀 열어볼게요. 일단 요런 귀여운 가방이 있고요. 우와 더스트백도 진짜 되게 탄탄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방 요게 그 유명한 호보백 그리고 패딩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약간 맞춰입기 편하게 이렇게 색상을 맞춰서 보내주셨나봐요. 너무 귀엽다 진짜. 요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코듀로이 덕 숏다운입니다. 코듀로이 왜 이렇게 발음 너무 어렵는데 진짜. 색상은 라이트 블루 색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약간 굵직한 코듀로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코듀로이 바지 같은 거 이렇게 사주시면 그렇게 그 재질이 촌스러워 보이고 싫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되게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이 재질에다가 지금 약간 보랏빛 또는 블루 색감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완전 러블리한데요 진짜 색감? 자 다음은 이 가방 마카롱 호보백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듯이 허니제이님이 착용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 가방이라고 합니다. 반달 모양에다가 이 제품도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이거는 색상이 다섯 가지나 되더라고요. 다른 색상들도 되게 귀여운 파스텔 톤의 색상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마카롱 호흡백인가? 하여튼 되게 특이한 건 스트랩이 꽤나 두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반 나눠져서 소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가방 이건 또 굉장히 귀여운 미니백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이제 패딩이랑 비슷하게 코듀로이 재질에다가 라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디자인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버킷백 디자인이 사실 데일리로 쓰기에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보이는 거에 비해서 수납력도 굉장히 짱짱하고 이건 특히나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여서 진짜 너무 귀엽네요. 이거. 그리고 스트랩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토즈백 느낌이랑 그리고 크로스백 느낌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패딩이랑 같이 입어보도록 할게요. 오 마이 갓! 너무 귀엽다! 어머 미쳤다. 몹시 귀엽잖아! 이렇게 보시면은 귀여운 니삭스랑 또 같이 신어줬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아니 이게 되게 쫄딱한 기장이어가지고 이런 치마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진짜. 모자 한번 써볼까? 그리고 모자가 되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방안도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 바람 안 통하게. 되게 숏한 기장이라 진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소재 때문에 진짜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입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사실 겨울철에 무거운 아우터는 잘 안 찾게 되거든요. 가벼워가지고 자주 입게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귀엽다 이거. 가방도 한번 배울까요? 짜잔 이렇게 좀 팬시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이 마카롱 호보백
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러블리하고 귀여운 뽀짝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요 코듀로이 스몰 피코 버킷백 요거 메면 될 것 같아. 와 귀엽다. 이건 요렇게 밑에서 붙여서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색깔도 너무 잘 어울려. 자 이렇게 스트레치 엔젤스 제품들도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제품도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짜잔, 이제 블랙업 제품도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짜잔, 요거는 골찌 트임티입니다. 이렇게 요 팔 부분 여기가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고요. 손은 약간 워머 형태예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소매. 제가 사실 전에 까만색 요 트임티를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또 잘 입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요 하얀색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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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약간 여기 트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 튀는 것 같진 않은 디자인.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애매한 기장이에요. 기장. 뱃속에 들어가도 저거 빠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짧은 느낌도 아니고 딱 잡아주는 느낌도 아니고 뭐야. 근데 일단 그래도 재질은 너무 부드럽고 요 골치 느낌이라 가지고 또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목 부분 요 마감이 뭔가 목이 잘 늘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감이어가지고 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요거는 크롭 워머티. 얘도 이제 손에 워머로 되어 있어요. 겨울에는 사실 여기 손에 워머 있는 게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따뜻하기도 하고 해서 좋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크롭 워머티 입어봤는데요. 일단 소매 기장 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것도 이 소재가 되게 신기해요. 뭔가 소재가 도톰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겨울에 입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따뜻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요 팔통 같은 게 되게 좀 타이트하게 잘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티셔츠. 오늘은 진짜 다 대체적으로 약간 무난한 무난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크롭은 아니고 그냥 기본 티셔츠인데 이거 목 폴라티예요. 근데 이제 얘도 손에 워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 색깔이 진짜 핫하더라고요. 요 민트 색깔. 근데 딱 봤을 때도 벌써 이렇게 약간 톤다운된 차분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커트. 짜자잔. 요것도 역시나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사실 요 다음에 나오는 스커트도 플리츠 스커트인데 제가 이제 플리츠 스커트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룩북에서 입었던 플리츠 스커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전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정보를 물어봐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비스무리한 그런 거를 좀 구매해서 정보를 드리고 해서 플리츠 스커트 요 블랙 플리츠 스커트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거 보시면은 기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치마나 바지 속에 이렇게 쏙 넣기 되게 좋은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단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은 조금 긴 편이에요. 저처럼 목 짧은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반으로 접어볼게요. 아 원래 이렇게 입는 건가? 반으로 접어야지 좀 그나마 좀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덮였을 때는 너무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두껍게 잡혀가지고 별로 안 예쁜 느낌이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워머도 되게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네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완전 마음에 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 치마까지 같이 입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샀던 그 플리츠 스커트랑은 또 다르게 뭔가 A라인인데 뭔가 좀 더 좁은 A라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여기는 기장이 되게 좀 약간 길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샀던 플리츠 스커트랑 비교를 해봤는데 그게 훨씬 더 짧더라고요. 요거 조금 더 긴 느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차분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요거는 저한테 기존에 없는 베이지 색상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전 거랑은 다르게 요 가운데가 이렇게 크게 각이 잡혀있죠? 요런 느낌으로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거?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거는 이제 베이지 색깔이 일단 진짜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기장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마 너무 짧은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되게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이렇게 단정한 느낌으로다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상자에 들어있던, 짜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완전 크롭한 기장에 소매가 굉장히 긴 그런 자켓입니다. 이렇게 요 카라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털 재질은 뭔가 막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뭔가 삽살개처럼 이렇게 막 뭉쳐있는 그런 또 털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좀 특이한 느낌이어가지고 요거 한번 구매해봤어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아까 입은 룩에다가 요 아우터까지 한번 걸쳐봤습니다. 이거 재질 되게 신기하게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뽀글뽀글, 뽀글이 같은 느낌?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뭔가 아우터 치고서 소매가 굉장히 긴 편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핏이 너무 예쁜데요, 진짜? 사실 이런 털 재질의 아우터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 되는 이 카라도 너무 귀엽고, 기장, 크롭 기장도 너무 딱 마음에 들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짜잔! 이 모자! 제가 글쎄 모자를 또 샀습니다. 모자 엄청 자주 쓰지도 않는데, 이 모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너무 귀엽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귀여웠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귀엽다. 어머. 굉장히 이쁜데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자가 굉장히 뭔가 탄탄하고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말 두 개를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양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뭔가 니삭스는 아닌데 하얀색 긴 양말을 찾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엄청나게 길잖아. 되게 깨긴데? 이거 거의 니삭스 재질인데? 요걸 약간 이렇게 주름지게 신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게 신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신어볼게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오, 양말이 재질이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니삭스처럼 신어도 될 것 같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신기도 좋은 것 같아요. 기장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오, 완전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거 완전 양말 완전 추천이에요, 추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짜잔, 신발을 샀습니다. 짜잔, 요 워커를 샀습니다. 요거 사실 제 룩북에 많이 나왔었던 제품이에요. 전에도 블랙업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겨울 내내 주구장창 신다가 여기 이제 발목 부분이 여기 계속 접히다 보니까 요 지퍼가 약간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구매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완전 롱한 부츠가 안 어울리는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신어주면 진짜 딱 알맞는 그런 부츠여가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필 이게 새 신발이라 끈을 묶어야 되는 게 정말 극한으로 귀찮은데요? 짜잔! 이런 느낌입니다. 짜잔! 끈 묶는 게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끈 묶는 거 진짜 약간 진입장벽이에요. 하여튼 한쪽 겨우 잘 매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하나도 마저 매서 착용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이미 보증된 신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이제 이거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자, 드디어 마지막 택배, 짜잔. 이거는 OTZ라는 브랜드에서 신발을 구매를 해봤어요. OTZ 해가지고 OTZ인가봐요. 이제 오랜만에 운동화를 구매해봤어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좀 특이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굽이 굉장히 플랫폼 같은 느낌으로 되게 두껍고요. 여기도 완전 이렇게 약간 올블랙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드는 점은 완전 새까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또 하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은근히 센스 있는 느낌. 그다음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크로 찍찍이가 있는데, 근데 이건 그냥 장식용인 것 같아요. 뭔가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묶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 벗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요거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짜잔, 이렇게 신어봤습니다. 잘 안 보이나? 짜잔, 이렇게. 와, 이거 되게 단화 같은 느낌도 나고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전 요새 이렇게 약간 뭔가 통굽에 약간 플랫폼 운동화가 좋더라고요. 청키한 느낌. 그리고 또 굽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또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역시 귀여워. 짜잔, 이런 느낌.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이렇게 굽이 두꺼운 애들은 사실 좀 굽이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신발이. 근데 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가벼운 느낌. 자, 이렇게 해서 택배 언박싱이 끝났습니다. 와, 너무나 힘들다. 먼지가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이 패딩을 입고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아, 이 색깔 진짜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하여튼 이렇게 겨울옷을 다 입어봤는데 이제 저는 겨울 준비가 끝났어요. 겨울이랑 이제 맞서 싸울 준비가 다 됐고 이제 겨울옷은 끝이야. 이렇게 해서 블랙업 처돌이의 또 겨울옷 타월을 맞춰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